사부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어볼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시간입니다. 군산대 신문 하구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먼저 노신영 편집장이 쓴 칼럼, 용기 있는 선행 혹은 쓸데없는 오지랖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나는 최근에 우산 없이 신호를 기다리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다. 사실 우산을 씌워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지만 처음에는 망설였다. 우산을 씌워드리는 게 괜한 오지랖은 아닐지.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내가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망설이는 시간 동안 주변을 둘러봤는데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할머니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외면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바로 할머니께 우산을 씌워드렸고 할머니는 나의 행동에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 일화를 듣고 주변 사람들은 잘했다며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한 오지랖을 부렸다면서 타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반응을 보면서 노 기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군요. 앞선 1화는 할머니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기에 용기 있는 선행으로 바라보는 이가 많았지만 만약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면 어땠을까? 주변의 지인은 물론이고 나 스스로도 괜한 오지랖을 부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는 은연중에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보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긍정 혹은 부정의 한 끗 차이로 행위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다. 미디어에 노출된 실험 카메라를 보면 타인의 불의를 보고 지나치는 사람들 역시 다들 가만히 있는데 나서면 이상하게 보일까 봐, 괜히 도왔다가 피해를 입을까 봐 등의 결과주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분명 우리는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에도 왠지 각자의 삶은 개인주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만 같다. 당신은 타인의 도움으로써 어떤 감정들을 느껴봤는가? 뿌듯함일 수도 있고 혹은 불쾌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타인을 돕고자 했던 그 마음을 스스로 높게 평가해 주길 바란다. 결과에 상관없이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용기 있는 오지랖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길 바라본다. 네, 다음 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임수락 수습 기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심신미약 감형, 악법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정신질환 혹은 술에 취한 상태라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다고 판단해 감형을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살인이나 강간 등의 무거운 범죄에도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적용돼 국민들 사이에서 심신미약 판결에 관한 찬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죠. 양측의 의견을 핵심적으로 짚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서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심신미약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형량이 아닌 관심과 치료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현재 소년법의 경우 가해자일지라도 미성년자는 판단의 자율성이 온전치 못하다고 판단해 양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심신미약자들 역시 당시 상황 판단력이 미약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간주하고 높은 형량보다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해자의 전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반대 측은 심신미약은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신질환과 범죄를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고 치료와 처벌 역시 각각 구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이루어질 경우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가벼워질 것을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인권이라고 주장한다.
네, 이렇게 양측의 의견 정리하고 나서 임 기자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오늘날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겨지며 법정에선 피의자들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진술을 통해 범죄를 실수로 포장하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판결에서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본래 심신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는 동덕여대학부 학우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윤혜 학생 논설위원이 쓴 과거를 놓아주기라는 칼럼 함께 읽어볼게요. 언젠가 친구들에게 물었다. 왜 우리는 또 고등학생 때 얘기를 꺼낼까? 그때가 제일 좋았잖아. 간결하고도 명쾌한 답이었다. 우리는 추억팔이를 빌미로 현실을 잠시 떠났던 거다. 제 아무리 힘들던 과거라도 시간이라는 특효약과 망각이라는 치트키 덕분에 사건은 미화되고 감정은 무뎌지고 기억은 흐려진다. 지나온 과거는 당장 겪고 있는 현실보다 그럴싸하다.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지금 코로나 시대 다닥다닥 앉아 공부하고 먹고 놀던 내일은 과거가 됐다. 우리는 오늘도 푸념한다. 답답해, 지루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혹은 막연한 희망에 매달린다. 백신 나오고 나아지겠지. 내년쯤 되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시간은 역행할 수 없다. 노멀했던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 한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이상 그 어떤 반발이 나와도 세상은 뒷걸음치지 않는다. 얼어붙은 것으로 보여도 개인, 그리고 개인들이 이끄는 기업과 국가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추억을 자꾸만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과거에 매달리는 게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 읽어볼게요. 더는 피할 수 없다면 질문에 답할 때다. 새로운 시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출 텐가? 혹은 새로운 시대를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볼 텐가? 과거를 놓지 못했던 이유를 지금은 안다. 시대의 변화가 워낙 급진적이어서 낯을 가렸다. 그 낯섦 때문에 한국에서 법칙처럼 내려오는 머머할 나이에 다시 얽혔다. 그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꽤 오래 잊었다. 겨우 20살 남짓 살아온 우리는 앞으로 최소 몇 번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다음부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올라타겠다. 그날을 위해 툭툭 털고 일어서는 것부터 시작해본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올라타겠다. 멋진 표현과 다짐으로 마무리되는 글이었습니다. 네, 힘이 되는 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음 글 만나볼게요. 정채원 문화부장의 칼럼이네요. 의대생들의 오만한 착각 읽어보겠습니다. 의대생들의 예상과 다르게 상황은 흘러갔다. 코로나19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의료계의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분노했고, 이에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립에서 한 발 물러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의료계에 종사 중인 의사들은 돌아갈 자리가 있었지만 선배와 스승을 믿고 과감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1년 유급할 위기에 처했다. 닥쳤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게 된 셈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의료계와 의대생들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의 생각이 비슷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테니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겠죠? 글의 마무리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의대생과 의료계가 아닌 국민에게 있다. 그런 국민을 인질로 삼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고집센 의대생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고고하게 느껴진다. 여전히 의대생들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 2항이 있듯
대한민국은 의대생과 의료계의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그들은 항상 유념해야 한다. 군산대 신문과 동덕여대 학부 학우들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